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 스플린터라고 하는 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브라우저 자동화 스크립트를 만들 때, 또 이제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좀 사용을 하고 있죠. 보통 책에서도 요것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저도 요것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거의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 그리고 거기다가 또 덧붙여서 여러 가지 API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스프린터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왜 굳이 뭐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왜 굳이 이것들을 사용하냐라고 했을 때는 좀더좀 사용하기가 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요 기반으로 만들면서 막 이야기했듯이 다른 그런 기능들을 또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스크린샷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캡처를 할 때도 좀 편하게 좀 함수들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간단한 것들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셀레니움을 좀 사용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요 사용하는 이제 그 방법들, 그다음에 함수들 사용하는 것들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 스플린터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환경 구성하는 데도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함수들도 조금 이렇게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다큐멘트 정보인 것이고요. 여기서 예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pip install 그 다음에 스플린터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좀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예,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건데, 이렇게 브라우저 사용할 관련된 것들을 예, 스프린터를 통해 가지고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브라우저 정보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브라우저 같은 거는 파이어폭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롬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번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제어를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임포트 타임 라이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슬립을 주기 위해서 좀 사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미리요. 그 다음에 아래다가 이제 초기화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치 쿼리, 나중에 저희가 이제 브라우저를 연 다음에 거기다 이제 네이버에다가 저희가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한글을 검색을 자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나타냈던 그런 URL 주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링크들을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수집하는 것까지 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치 쿼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검색어에다가 넣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서치라고 하는 함수를 위쪽에서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치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올라왔던 요것을 그대로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쿼리문들 있죠? 여기는 이제 쿼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어차피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넘어오겠죠? 예, 넘어오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다가 이제 저희가 위드 구문을 이용해 가지고요 선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크롬을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것을 이제 브라우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초기인 것이고요. 그다음 브라우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URL 주소들을 저희가 정의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네이버.com이죠. 네이버.com이라고 하는 것을 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 위에 정의한 거, 우리가 정의한 거죠. 예, 스펠링 안 틀렸죠. 예, 브라우저라고 이제 정의한 거에다가 비지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셀레니엄 같은 거 사용하면은 위에가 좀더더 구문들이 좀 복잡해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 선언했던 것들 이제 선언하고 요두 가지만 이렇게 함수, 그다음에 비지트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은 이렇게 브라우저가 열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바로 닫히면은 제가 강의를 할때좀 바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슬립이라고 한 것을 통해 가지고 약한 3초 정도 잠깐 머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딱요 구문만 사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브라우저가 열리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면은 이제 브라우저가 이렇게 열리죠. 네이버.com이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열리고요. 그다음 3초 뒤에 이게 종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은 요것도 이제 인스턴스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동작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저희가 이제 슬립은 아래쪽에다 이렇게 보내도록 할 것이고요. 이 아래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브라우저를 열고 난 뒤에 네이버.com에다가 이 검색어에다가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데이터 분석이나 크롤링들을 배우셨을 때는 여기다가 이제 그 속성들, 정보들, 엘리멘트 정보들 확인할 때는 여기서 F12를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개발자 도구에서 이제 엘리멘트 정보들을 저희가 확인할 때는 요것을 클릭하고, 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것을 위쪽에다가 내오면은 이제 아이디 정보, 클래스 정보, 그 다음 메인 정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밍을 기준으로 이제 찾을 거냐. 그러면 이제 쿼리라고 하는 네이밍들, 보통 네이밍은 보통 하나 정도로 이게 정의가 되어 있죠. 거의 유일한 값이죠. 근데 이제 아이디 정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겹칠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네이밍 정보는 거의 이제 유라기 때문에 쿼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네이밍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셀레니움이던 아니면은 여기던 동일합니다. 얘도 이제 셀레니움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 속성 정보 집어넣은 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네이밍으로 했을 때는 이제 파인드 네임이라고 하는 그 속성 정보들을 파인드 바이 네임이죠. 예, 파인드 바이 네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가져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져오는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치 인풋이라고 저희가 선언을 하고요. 그다음 브라우저 점, 그다음 파인드 바이 네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쿼리라고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셀레니움을 좀 사용했다면 이게 좀 복잡해요. 뒤에가요. 상당히 좀 복잡해서 저도 강의할 때,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변했지? 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이 복잡해졌는데,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하게 예전 형식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까지 접근을 한 거죠. 이게 하나의 이렇게 객체를 만든 거예요. 이제 커리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하게 된 것이고, 여기다가 우리가 채울 것이다. 그래서 search input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fill이라고 하는 또 함수가 있습니다. 이건 채운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쪽에서 입력했던 거에다가 요 커리문, 요게 이제 위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이 입력값 위쪽에 이제 채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이라고 이렇게 채워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좀 실행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고 브라우저가 이쪽에 있는데 파이썬이라고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입력한 게 아니고 예, 자동으로 이게 입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채워지게 된다면은 여기다 이제 파이썬이라고 이렇게 채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이라고 채워지면은 버튼을 클릭해야죠. 그 버튼이 바로 이제 검색어 이거죠. 그래서 이 검색어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렇게 확인을, 이게 검색이 아이콘이죠? 요것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네이밍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고요.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클래스요. 그래서 이 클래스 정보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게 될 때는 find by CSS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search, 그 다음에 버튼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요것도 동일하게 find by. 그다음에 CSS.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의를 그 입력을 할때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다큐멘트 정보들을 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그 확인했던 다큐멘트 정보들이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정보에서 이제 밸류 값들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 정의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셀레니움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복잡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아까 제가 좀 복잡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쪽은 이제 우리가 이미 한번 입력을 했던 것인데 요것을 이제 막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간편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이게 복잡하다고 할수 있을까? 명확해졌다고 할 수가 있을까? 아무튼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버튼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자 찾았잖아요. 예, 찾았고 그것을 서치 버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 이거 되게 쉽죠? 예, 굉장히 쉽죠. 그래서 클릭 이렇게 함수를 하시면은 파이썬을 채우고 클릭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파이썬 되고 클릭까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주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제 결과값들을 가져왔죠. 근데 이제 우선 브라우저의 타이틀 정보만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검색 결과, 그 다음에 이제 제목, 예, 제목 이렇게 해가지고 브라우저에 금방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목을 가져올 때는 이렇게 점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으로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타이틀 정보가 나오는가? 자, 브라우저는 이제 띄워지게 될 것이고요. 이게 쭉 하시면 검색 결과가 파이썬 뭐 네이버 통합 검색, 이게 이제 브라우저에 띄워지는 타이틀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요 안에 있는 이제 이그 링크 정보들이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파이썬이라고 입력하시면 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얘네들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요런 애들도 뭐 있을 거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 같은 거는 검색 결과들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하냐, 다 통합적으로 이제 보이죠. 만약 이것을 명확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내가 링크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이쪽에서 이제 뭐 인플루언스 정보들만 보고 싶다, 얘도 한번 이렇게 클릭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링크 정보들을 가져오신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우선은 여기 있는 상위 이제 5개의 정보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제 개발자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클래스라는 것이 .linktit라고 하는 것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정보들만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되죠. 근데 이 정보가 큰 것이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값들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TIT라고 보시면은 6개 정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F 누르셔가지고 요것을 찾으시면은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아래에 있는 링크들이 현재 6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링크들은 이제 뭐 뭐냐라고 했을 때는 뭐 이제 좀 다른 링크 형태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합쳐진 거여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하려면 아까처럼 원하는 곳에 또 카테고리 가서서 이제 링크 정보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죠. 그러면은 링크스라고 하는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올 때는 똑같습니다. 브라우저의 파인드 CSS 정보들을 저희가 이렇게 가져올 거고, 아까 링크 정보들을 가져오실 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F12로 눌렀을 때좀잘 보시면은 보통 링크 같은 경우에는 링크 정보들이 어디에 이제 포함이 되냐면은 요거죠. A라고 하는 태그, 그 링크 정보, 요거 href, 요 링크 정보인데, A라고 하는 곳에 요 안에 있는 클래스 정보들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진행할 때는 A점, 그 다음에 이제 링크, TIT였죠. 아까 TIT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위 5개 정보들만 나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리스트로 형태로 슬래시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했던 것들을 저희가 이제 포부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링크, 그 다음에 이제 인, 그 다음에 이뮤레이터라고 한다면 이제 인덱스 정보 같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이뮤레이터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링크 정보, 그 다음 첫 번째 값부터 저희가 가져오겠다. 그 다음 프린트, 그 다음 F스트링, 그 다음에 인덱스 정보들을 저희가 출력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링크에, 그 다음에 텍스트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F스트링으로 이용해서 저희가 URL 주소들을 가져올 건데, URL 주소는 링크에, 그 다음에 아까 hrlib 정보들이죠. 그래서 hrlib 정보들을 저희가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잘 작성이 된것 같은데 오류가 발생을 했네요. 뒤에가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죠. 예,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출력하냐라는 것을 결정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출력하시면 됩니다. 점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동으로 되는가. 그래서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면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동으로 찍히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예, 5개의 링크 정보들이 검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무위키, 아까 우리가 봤던 나무위키, 그 파이썬 위키피디였나? 그렇죠. 웰컴 투 요거. 그래서 링크 정보 가져올 수가 있고, 나무위키 정보는 이렇게. 파이썬 설치하기 전부터 파이썬 유명하죠. 거기 관련된 것도 검색어 제일 상단에 있던 것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코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셀레니움, 아까도 얘기했듯이 셀레니움을 그냥 사용한다면은 많이 복잡입니다. 이거 많이 복잡하게 보일 건데, 지금 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니까 좀 생각보다 좀 간편하게 코딩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미지 정보들을 뭐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자동으로 아니면은 뭐 스크린샵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다루도록 할게요.